네, 오늘은 네, 이 움직이는 토끼 모자를 쓰고 지금 기성용 선수의 출전 경기를 기다리는 동안 일단은 이걸로 배를 좀 채우고 남은 시간 동안 좀 칼로리를 빼면서 좀 수다를 좀 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경기를 볼 거예요. 참고로 재료는 이거 그더 굽힐 수 없다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어머니의 손맛 쌀국수. 아, 캠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캠은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아마 지금은 그 제가 끓는 물에 일단 좀 시간을 좀 어느 정도 끌어놨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한번 섞어볼게요. 아이씨. 아니나 다를까 국물이 살짝 많나? 약간 흘렀는데 이 정도 흐르는 거는 다 끄면 되고 이 정도 흐르는 거 정도는 다 끄면 되는데 이제 대형 참사만 없으면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국물을 한번 샥 쏟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엄청 난리를 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아이고 아이고 지금은 오늘은 이게 왜 이리 잘안 떼지냐? 하지 말자. 또 이렇게 또 불안해져. 제대로 안 떼지면. 나중에 어차피 버릴 건데 뭐. 진라면 매운맛 작은 컵이요? 나 지금 집에는 그 봉지 있어. 자, 그리고 여기 스프가 좀 약간 뭉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조금 저어주면 된다는 거. 그 여기는 되게 그 야채 블럭 중에요. 이렇게 큼지막하게 고추가 있어요. 그래서 들고 먹으면 겁나 뜨겁겠지? 일단은 그리고 국물이 좀 얼큰해요. 국물이 좀 얼큰하고요. 잠깐만. 이거밖에 없었네. 됐고 그러면 이따가. 자, 이제 한 이쯤 되면 괜찮게 익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먹어보는 거예요. 아, 참고로 그 여러분들 그 군대에서 예전에 그 군대 증식용 쌀국수 나온 거 있죠? 이거 약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이거랑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 국물 색깔이 더 얼큰해요. 색깔이 약간 진짜 라면 색깔 같이. 군남용 쌀국수는 그래요. PX에서는 안 파는 것 같다. 근데 그거는 내가 PX 가서 한번 찾아봤는데 PX에서는 없었어요. 피엑스는 오히려요, 그게 있어요. 예전에는 피엑스에서 전투식량을 안 팔았는데, 지금은 요즘 피엑스라고 안 부르고, 지금은 그, 뭐냐, 군대에서도 요즘은 마트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마트에서도 그이 쌀국수는 안 팔고요. 그걸 팔아요. 옛날엔 전투식량도 안 팔았는데 전투식량하고 뽀글이의 조합된 그걸 팔더라고. 전투식량인데 안에 누룽지싸라고 그 잘게 부순 라면 사리가 같이 있는 거야. 짬뽕 국물로. 아, 그리고요. 사실 그 보통 그 대대급 단위까지는요. 보통 그 군부대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는 군인 아파트가 있어요. 군부대가 많이 있는 지역에는 군인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그 군인들이 다그 자기가 근무하는 그 자기가 일하는 그 부대에 그 근처에서 거주하게끔 그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게 왜냐면요. 비상시에 일정 시간 안에 부대에 집결할 수 있게끔 그 거리 안에서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직업군인 가족들이 그래서 이사를 자주 다니는 거야. 군인 아파트에서 사니까. 근데 그 군인 아파트는요. 그 아파트에 옛날에는 상가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군인 아파트 안에 마트가 또 있어요. 그 그러니까 약간 그 위수거리? 그 이제 요즘 그거 이제 앞으로 바뀌잖아요. 병사들 일과 시간 끝나면 평일 외출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점호 시간 전까지만 들어오면 된대잖아. 대신에 이제 술 마시고 그런 거안 되겠죠? 아, 근데 술 마시는 건될것 같아. 단, 간부가 같이 가면 술 마시는 게 되겠지만, 취하지 말았는데.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나는 대대 참모부였으니까. 간부들하고 그 부서 병사들하고 그 같이 저녁에 나가서 식사를 할 때가 있어요. 나가서 한잔할 때가 있어. 근데 가끔 그럴 때 가끔 술 약한 애들이 있어. 아, 주변 PC방 이용료 인상됐어. 헐. 그렇게 되면 더갈길 없어질 텐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게 가능해지겠죠. PC방만 가겠냐고. 그 뭐냐? 주변에 아는 사람들 있으면, 응? 그 근처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있으면 그때 약속 정해가지고 잠깐 그 인근 번화가 지역에 잠깐 나가서 차 한잔 하고 밥 같이 먹고 차 한잔 하고 오겠지. 지금은요, 그 군대 한 PX에서 술 살라면요, 간부 대동하에 사야 돼요. 그러니까 병사들은 그럴 때 아니면 못 사요, 보통. 휴가나 외박 나갈 때 집에 갖고 가는 용이 아니면 못 사.
근데 만약에요, 그렇게 이제 평일 외출이 허용되면요, 제가 보기에는 득을 보는 지역은요, 수도권 지역 부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3군 지역 부대밖에 없을 것 같아요. 1군 지역은 1도 없을 것 같아요. 양구 같은데 봐요. 그래봤자 읍까지밖에 못 나가, 걔네는. 1군 지역은. 그나마 3군 지역은 수도권 쪽이라 교통이 좀 어느 정도 되니까 그 인근 조금 큰 동네 나갔다 올수 있거든. 아마 1군 지역은 그런 거 혜택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허용이 돼도 갈 데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점프만 안 걸리면 되는 거긴 한데 거기까지 갔다 올 만한 시간이 없을걸요? 병사들도 거기 소요 시간을 알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뭐 기껏해야 터미널 있는 읍? 막 그런 데까지밖에 못 가겠죠. 그나마 이제 수도권은 예를 들어서 그뭐 육군단 이런 데처럼 포천시 인근, 그러니까 포천 중에서도 그 포천 시내 있죠. 포천 읍. 거기 북쪽에 있는 부대들은 힘들겠지만 딱그 기껏해야 포천 읍 안에 있는 포천시 무슨 동으로 끝나는 주소도 있잖아요. 그 도농복합시들. 도농복합시들은 그 동단위 주소하고 그 읍단위 면단위가 같이 있잖아. 그런 도시들은 인근 도시까지는 갔다 올수 있죠. 아마 내가 보기에 포천시까지는 아마 저기 서울 강북까진 갔다 올수 있을걸요? 잠깐. 아마 저기 수유동까진 갔다 올 시간은 있을 거야. 근데 보통 의정부 가겠죠? 왜냐면 의정부만 가도 충분히 번화가기 때문에. 왜냐면 서울 인근은 또 그것도 좋아요. 굳이 서울까지 들어갔다 올 필요도 없어. 그런 거 일보고 올라면. 그래서 그런 동북부 지역은 기껏해야 의정부 아니면 더 많이 들어갔다 온다고 쳐도 한뭐 수유리나 미아 사거리 까진 갔다 오겠죠. 솔직히 대학로까지는 갔다 올 시간 없어. 한 그쯤 갔다 올것 같고요. 외출로는 서울이 집인 사람은 저기 상계동이나 도봉동 이런 데 사는 사람 아니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딱 서울 끄트머리 사는 사람 아니면 힘들 거야. 아니면 부대가 서울에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 부대가 서울에 있으면 땡 잡은 거고. 부대가 서울에 있으면. 그리고 저기 고양시 이런 쪽이 부대가 있는 사람들은 딱그 이번에 그 고향 그 삼성동에 그 스타필드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갔다 와도 그 사람들은 충분할 거야. 아니면 기껏 들어와봤자 연신내. 그리고 저기 일산 넘어서 그쪽이 부대인 사람들은 뭐 일산 갔다 오면 되고, 아니면 더 들어오면 신촌 홍대 잠깐 찍을 수는 있겠지. 그냥 다 그런 그냥 삐까뻔쩍한데 찾겠죠.
결국은 그것도요. 좀 도농복합, 요즘은 도농복합이 많이 늘어서 좀 많이 줄기는 했는데, 도시화가 잘된 지역일수록 더 득보는 제도예요, 그거는. 그 시골 지역 사는 더 힘들어. 대신 아마 예전에 비해서 그 이제 휴일 외박 있죠. 주말 외박. 주말 외박의 위수 거리가 좀 길어졌겠지. 그 내가 그 부대 복무할 때요, 내가 조현재 씨랑 같은 대대 있었잖아. 그 대대가요, 나 이등병 때는 위수 지역 그 외박 범위가 의정부까지였거든요. 딱 수도권 동북부까지였거든요. 그 외박 범위가. 근데 내가 한 1병 상병 그쯤 됐을 때 이제 외박 범위가 서울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때 딱 교통망이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딱 외박 범위가 서울까지 확대됐어. 딱 내가 본격적으로 외박을 나가고 그럴 때부터가. 그래서 막 서울 왔다 가고 그랬어요. 그쵸, 나는 외박 때는 집에 갔죠. 외박 때는 집에 갔지. 외박 때는 집에 가고, 그리고 이제 휴가 때는 친척집도 가고, 휴가 때는 친척집도 가고, 뭐 그랬어요. 으이그. 근데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그런 경우가 있어. 그딱 거의 내 맞고참급이 집이 그 안양이었어요. 그 안양 석수동이었어. 안양 석수동이면 어딘지 알죠? 그 서울 시흥동 딱그 바로 옆 동네 석수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사복 입은 헌병이 그 아저씨 외박 가시나 봐요? 네. 그러면 이번 역에서 내리셔야겠네요? 그런 거예요. 금천구청역. 1호선 금천구청역.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네 해가지고 금천구청역 내려가지고 어차피 옆 동네니까 거기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갔대요. 왜냐면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 열차에 그 수방사 헌병이 타고 있었나 봐. 네, 순찰하러 돌아다닌 거예요. 그 내가 보기엔 딱 그거 같아. 수방사 헌병 같아. 그 수방사 어딘지 알죠? 저기 우면산에. 그 남태령 우면산 쪽에 있는 그 부대예요, 수방사. 수도 방위사령부. 그래요? 아니 나도 뭐 딱히 뭐 그렇게 걸린 적은 없어요. 나는 걸릴 수가 없지. 우리 동네는요 마포구청보다 서울시청이 더 가까워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 부대 밖에 나가면요
언제 어디서 누군가를 어떻게 마주치지 모르기 때문에 그 대민물이 걸리면 엿먹는 거거든. 그래서 외적 국이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외적 군기 그거 걸리면 완전히 엿먹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대민물이 뭐 그런 게 일반인들하고 뭔가 충돌했으면 엔간하면 군인이 다 뒤집어 쓰거든요. 왠지 아세요? 육군 복무신조를 읽어보면요, 우리는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대한민국이고이다. 국민한테 충성해야 된다고. 그래서 대민물이 이런 거 세게 먹는 거잖아. 육군 복무신조 때문에. 아이고, 왜 그랬대? 사실 그런 거예요. 이번에 그 허용되는 게 아마 그거로 편하게 생각하면 편할 거야. 그 뭐냐? 혹시 한달 동안 그 중대 전체가 외출 외박 금지? 그래가지고 뭐냐? 연대 헐. 그 여러분들 뭐냐? 간부들 있죠? 그 보통 초급 간부들은 간부 숙소에서 살잖아요. 결혼을 안 하고서는. 그 간부 숙소, 영내 간부 숙소에서 생활하는 간부들은요, 그 영내에서 거주한 자는 내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 군인 복무 규율 있잖아. 그래서 그 간부 숙소 안에서도 그 자치회가 있거든요, 간부들끼리. 그런 것처럼 그 안에서의 군기가 있고, 그래서 그 영내 간부들이 하는 일들은 뭔지 아세요? 5분 대기조. 보통 5분 대기조의 영내 간부들이 하고요. 영내 간부들이 5분 대기조 하고, 그 영내 간부들이 그 주말에 그 종교 행사 부대 밖으로 나갈 때 있잖아. 종교행사 부대 밖으로 나갈 때 인솔 간부가 영내 간부예요. 그리고 보통 그 보통 부사관들은 중사까지 영내 거주고, 그리고 장교들도 한 보통 그 중위까지는 보통 영내 거주하고, 대위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면 나가고 결혼을 안 하면 영내거주를 하더라고. 대위들은 소령부터 나가지. 그리고 그 부대 장들은 그 부대 전체 지휘관은 그 부대 안에 관사에서 살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5분 대기조 종교행사 인솔 말고도요, 일과 시간 외에 영내 순찰의 의무도 있어요. 영내 순찰도 해야 돼.
갖고 그 뭐냐 그 우리 쪽 부대는 우리는 군수 부대니까 군무원들이 좀 많았거든요. 전투 부대가 아니다 보니까 좀 군무원들이 꽤 비율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무원들하고 하사들하고 군무원 한 9급 군무원 한 8급에서 10급까지 그리고 하사들 그리고 그 소위들 이 계급까지는 평일에 당직 근무 당직 사관을 섰고요. 중대급 당직 사관을 섰고 그 중위부터는 당직 사령을 해요. 중위부터는 당직 사령을 가고 장교들은 그리고 중사 이상의 부사관들 하고 아 소위들은 그거다. 소위들하고 중사 이상의 부사관들은 그 주말 근무하고 평일에 일정 요일 근무. 그러니까 짬안 되는 간부들은 평일만 당직하는 거고 짬좀 되는 간부들은 휴일에 당직을 하죠. 그런데 그래서 그 초급 간부들 그리고 현역 간부들 그런 근무선 요일들이 좀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보통 그 뭐냐 계급 서열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그 우리는 당직 사령을 준위도 섰거든요. 간혹 가다가 원사나 준위가 당직 사령을 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원사나 준위가 당직 사령을 설 때는 준사관, 원사나 준위가 당직 사령을 설 때는 그 소위들이 당직 근무를 안 했어요. 장교들이. 그런 날, 평일에. 그렇게 짬을 맞, 왜냐면 지휘 체계를 맞춰야 되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아니면 어차피 대대에서는 아무리 짬이 높아봤자 소령이잖아요. 당직 근무하는 계급 중에서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었는데, 우리는 영외중대가 있었잖아요. 영외중대장들은 영외중대 안에서는 근무를 안 서는데 영외중대장들이 한 달에 한번 대대 당직 근무를 선 적이 있어요. 영외중대장들이 한 달에 한번 당직 사령으로 온 적이 있어.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우리 부대에 소령이 한 3명이가 있어가지고 소령 2명은 영외중대장이었고 한 명은 보통 정작과장 아니면 지원동제과장이었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소령 편제인 부서가 있었는데 이제 형편상 대위들이 맡은 그런 부서도 있잖아. 대위 아니면 대위도 없으면 대위진. 그도 없으면 중위. 그렇게 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참모부 과장들을 초기 중위들은 안 맡고 짬좀 되는 중위들을 맡았어요. 대위진. 아니야, 하품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아, 그쪽이 쏟아진다고?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근무할 때, 우리는 참모부는, 참모부 병사들은 참모부 그 막사 안에서만 근무했거든요. 중대 병력들은 초소 경계 근무를 나갔는데, 참모부 병력들은 그 불침번은 중앙연관에서 하고, 중앙연관 불침번이 아니면 그 지휘통제실 근무를 했어요. 아, 같이 펌프하자고? 그래요. 하여간 그렇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하여간 그런 근무를 끝나고 애프터로 이런 걸 먹었죠. 다 먹었네? 애프터로 막 이런 걸 먹을 때가 있었지. 사실 내가 그래서 군대에서 오히려 군대에서 내가 살이 많이 쪘죠. 왜냐면 무릎을 다치고 나니까 과격한 행동을 못 하니까. 그래서 살이 더찐것 같아. 군대에 있을 때. 지금은 오히려 좀더 빠졌죠. 근데 그 천상지 그 다나씨인가? 몸무게 막 80kg까지 쪘었다면서. 그게 무슨 일 때문에 그랬던 거지? 뭐 심리적으로 뭐 있었나? 뭐 스트레스 받아서 계속 뭐 먹었나? 찾아봐야지. 나나 더 그레이스. 홍다나. 한국 외대 중국어과. 아, 최근에 최근에 헤어져서 충격으로 막 먹은 건가? 아, 홍성미. 헐. 아, 복면가왕 나왔었어? 뮤지컬에. 뮤지컬 배우였고. 아, 스테파니가 허리 부상으로 활동을 중단을 했었어. 헐, 허리 부상 어떡해. 걸그룹이 허리 부상이면 진짜 힘든데. 체중 울렁울렁 체중계 마비. 복면가왕 이후. 아, 다시 날개 다나. 아, 1년 만에 엄청나게 살이 쪘대요. 어떻게? 공개 연애하던 영화 배우 및 감독 이호재 씨하고 헤어졌다. 이별 여행이라는 걸 처음 가봤다. 어떻게든 정신적으로 버텨보려고 했는데 전화를 받았다. 아끼는 동생의 갑작스러운 사고였다. 그래서 의욕을 잃어가지고 불면증 심해지고 살이 찌게 됐다. 아, 그러네. SM 샤이니 종현 씨였네. 그래서 그 충격으로 살이 쪘다고. 시련 더하기 그 시련 더하기 그 지인 사망이 이중고. 아, 그래서 순식간에 그렇게 쪘던 거구나. 그래서 나 놀랐었어요. 그 뉴스 보고. 그렇게 훅 살이 찔 수도 있다는 걸 나는 느껴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다시 10몇 킬로 뺐다고 하더라고. 목표가 한50몇 킬로래요. 50kg대 한 중후반? 다시 빼겠다고. 그 아니야, 그
그 얘기 쪽으로는 약간 연결이 안 된다. 해가. 한 시간 동안 손풀기 할게 뭐가 있을까? 토끼 모자 쓰고 레이맨 해볼까? 아니야, 지금 이미 한 시간 아니기 때문에 늦었어. 자, 어쨌든 네, 다 먹었으니까 일단 녹화를 여기서 끄고 그 이거를 좀 치우고 그거 오도록 할게요.